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충남 서산, 서산, 예, 도담 삼봉 바닷가. 예,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냐면, 안양에도 도담 삼봉, 예, 그 풍경이 있는데 거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4년 예, 3월 7, 8, 9, 10 되어가는 주간인데요. 예,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상당히 예, 봄바람 그런 봄을 시샘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저녁에 여기 바닷가에 소풍은 상당히 바람이 찹니다. 그리고 네, 겨울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합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가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유, 예쁘죠? 예. 네, 충청남도 서산시 도담 삼봉 바닷가. 아, 예술입니다. 뭐 서산 곳곳에 둘러보면 예쁜 데가 많죠. 아, 맞다. 지금 시각이 한 6시 한 10분에서 30분 돼가는 시점 돼갈 거예요. 지금 바닷물이 이제 만조돼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지금 바닷물도 이렇게 좀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의 끝을 알리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아, 조금 밝게 해볼게요. 예, 조금 밝게 하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우, 좋다. 아, 여기는 충남 서산, 도담 삼봉 서산, 도담 삼봉 바닷가 서해안. 아, 역광이어가지고 어둡게 보이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사실 엄청나게 멋있는데 최대한 밝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모습이죠. 아, 예술이다. 네. 이게 저기 화성 동평항이나 그쪽에 가도 노을이 상당히 예쁜데, 오늘같이 이런 모습은 진짜 1년에 몇번안 되죠. 아, 좋습니다. 아, 탄도항. 예, 궁평항 다음이 화성의 궁평항 다음이 이제 탄도항인데, 탄도항도 거기 갯벌 뒤로 넘어가는 저녁 노을이 아주 일품이죠. 아, 예술. 예, 지금 예, 해가 지기 전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좋다. 바람소리 엄청나죠? 아, 여기 충남 서산시 도담 삼봉 바닷가 저녁 노을 해넘이. 아, 좋습니다. 아, 이게 이제 가로로만 찍으면 좀 그러니까 기념으로다 세로도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서산 도담 삼봉 바닷가. 아, 노을 지는 모습입니다. 아유, 이쁘죠? 아, 역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예쁩니다. 아유, 기가 막히네.
경남 서산 보단 삼봉 바위 바닷가. 아, 이야, 아주 가까운데 아주 그냥 풍경이 숨어 있었네. 근처에 나가면 이렇게 해넘 시간이 될 때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 바닷물 봐요, 여기 들어오는 거. 네. 바닷가에 살면 이런 맛이 있는 거죠. 바닷가에 살면 이런 맛이 있어요. 아, 아. 오늘 진짜 저녁 노을 멋지네. 이제 한 10분 있으면 질 것 같아요, 완전히. 아, 노을 좀 봐요. 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 그런다. 아, 멋있다. 충청남도 서산 보담 삼봉 바닷가.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멋지다. 이제 구름 속으로 이제 살짝 들어갔네요. 아, 아쉽다. 오늘도 하루를 다 마감하는 그런, 예, 또, 기반이네요. 아, 아쉽다. 아쉬워요. 들어갔죠? 아깝다.